네.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대표님, 그 노란 봉투법이나 방송사무법 같은 거 여야 간 정면 충돌 예상되는데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? 사실 이제 법안 내용에 관해서는 뭐 의견이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법안 내용을 서로 뭐 이제 토론이나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9일날은 처리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, 그 전기료 인상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나왔는데 혹시 3년 전기료분만 인상하는 건가요?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지금 뭐 당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대표님, 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금 저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비판했지 않습니까? 네. 혹시 해당 행위나 징계를 조금 검토하시는 생각은 없으신가요? 뭐 해당 행위 징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당대표님께서 판단하실 그 당대표님의 그 권한에 속하는 상황입니다. 원내대표가 광역단체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당 행위 여부 또 징계 여부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대표님,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설로 국민의힘 당내 원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좀 이걸로 봐야 될 것 입장 드릴 수 있을까요? 원내에서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내에서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어쨌든 내년 총선이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. 그래서 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그 이 서로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다 함께 해서 어렵사리 그 세운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표님, 운영이 일반적인 관련해서 협상 오늘 오전 10시까지 사신당으로 바뀌시고 뭐 일반적인은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뭐 협상해서 정인을 채택하고 또 출석시키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기관정인을 중심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.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모두 통과가 될 경우에 제2호 공권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예정이신가요? 예, 건의할 생각입니다.